다음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전부, 그죠? 수학에 대한 어떤 외국의 거장들, 이제 고수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얘기로 한번 좀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1989년에 미국에서 6개국 13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수학평가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거기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하였고, 미국은 압도적인 점수로 꼴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서는 수학에 관한 문제를 물은 것뿐만이 아니라 흔히 하듯이 정서적인 어떤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하였습니다. I'm good at mathematics.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주고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yes, no로 대답을 하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답에서 미국 학생의 68%가 yes라고 답하면서 1등을 하였고, 1등 성적을 받았던 한국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수학을 잘한다에 동의함으로써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커리큘럼의 학교의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뭐 모토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러한 철학 아래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난 시험 성적은 마지막이었는데, 그죠? 정서적인 자신감은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듬해에, 그죠? 미 타임즈의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은 개떡같이 치고 느끼기는 자부심은 빵빵하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유명한 에세이를 씁니다. 물론 우리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실린다면 이런 타이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력은 최고이고 자존감은 최저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89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ISA라고 하는 국제 학력 테스트가 있죠. 그죠? OECD에서 주관하는 매 3년마다 15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ISA 테스트가 있고, 거기에서는 학업 진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상태도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항상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는 딱 그 극단에 있습니다. 그죠? 반대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익숙하신 거죠. 그죠? 정확하게 회사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성경보다도 더 많이 팔린 압도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어쩌면 수포자의 대량 생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Numbers, 그거를 제가 수용자라고 풀어봤습니다. 수를 이용하는 사람. 끊어읽기를 잘 끊어읽으면 Numbers가 됩니다. 그렇죠? Numb, 멍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학이 우리를 넘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